배치갈비도 굉장히 하더라고요. 너무 좋았어요, 지금. 네. 약간 간장 그러니까. 베이스인 것 같긴 한데 도저히 모르겠는 거예요. 처음 먹어보는 맛이었어요, 처음 먹어보는 맛. 별다른 게 없는데 네. 계속 입에 들어가더라고요. 돼지갈비 너무 저도 되게 인상 깊었던 게 이제 오히려 돼지갈비였던 거예요. 네. 저는 아주 아기 때 말고는 이런 돼지갈비를 먹어본 기억이 최근엔 없어요. 맞아, 맞아. 이 집 돼지갈비 오래 재워놔갖고 겉에가 약간 삭은 것처럼 이렇게 막 이렇게 하잖아요. 돼지갈비를 먹은 게 언제인가 싶은 정도의 그런 맛인 거예요. 그래서 되게 반갑고 일단 너무 달지도 않아요. 그리고 전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대충 부어준 그 맛이 그리운 그런 나인가 봐요. 한 20년 전에 돼지갈비 이랬어요. 맞나? 그냥 무심하게 그냥 이렇게 묻은 조리 과정이 되게 툭툭툭하는 그런 느낌이. 그리고 그 돼지갈비 그 연탄불 향 그게 나는 거예요. 그래서 되게 저는 그게 정겹고 반갑고 그렇긴 했어요. 근데 이제 초롱 씨 조금 아쉬웠다고요? 근데 저는 그 이렇게 말씀하신 뭔가 추억의 맛이 없어서 그런지도 모르겠는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. 그냥 그냥 좀 생각했던 그 돼지갈비 맛이 네. 절대 아니에요. 그리고 고기도 뭔가 어떤 건 살코기만 있고 어떤 건 약간 비계만 있고 하니까 이게 뭐지? 뭐야 이게 이렇게 뭐야? 뭐지 이게 왜 맛있다고 하지? 약간 저는 좀 솔직하게 약간 그래. 그럴 수 있죠. 초롱 씨랑 비슷해. 여기는 그냥 뭐 촌스러움이 이 집의 특징인 것 같아요. 어쩔 때는 뭐 조금 더 구워지기도 하고 조금 덜 구워지기도 하고 매력이죠. 양념이 조금 더 되기도 하고 근데 그게 매력인 것 같아요. 그렇죠. 일관되지 않다라는 게. 좋았어요. 자, 이 집의 아쉬운 점 한번 얘기해볼까요? 어떤 게 아쉬운지. 저는 그거 그 장갑을 안 주시고 닭발 비닐을 주시. 맞아요. 그냥 손가락이 안 껴져요. 그냥 맨 비닐을 주. 그래서 좀 닭발 처음 드시는 분들 좀 드시기 힘들 것 같아요. 자 이제 문 닫기 전에 가야 할 이유가 있다면요? 저는 이 집에 또 갈게. 이 집이 두부김치가 너무 맛있어요. 진짜? 두부김치가 있었어요. 두부김치가 굉장히 부드러워. 되게 과하지 않게 겉에만 약간 노릇스름하게 이렇게 사방을 딱딱 지져주는데 두부 딱 보고 찢는 그 순간에 두부에서 이렇게 육즙이 쫙 나오면서 김치랑 합쳐지는데 탁탁 얹어가지고 두부김치 두 그릇을 저 애들 데리고 갔거든요. 근데 애들이 처음에 닭발 먹으면서 약간 힘들어하다가 두부김치에 완전 다 터져가지고 밥 시키고 막 난리 났어요. 여기 가야 되는 이유는 정말 닭발 말고도 먹을 게 너무 많다는 진짜 많아요. 삼치구이도 있고 뭐 다 이 집뿐만 아니라 이 시장 뭐 또 다른 집들 예 이렇게 좀 한적할 때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것저것 먹으러 다니면 굉굉장히 좋을 것 같긴 합니다. 24시간이니까 예. 아, 선물 같은 일이죠. 그리고 진짜 24시간 가격이 요즘에 찾아볼 수 없는 너무 착한 가격에 맞아요. 이제 시간도 여유 있지 하니까 이제 진짜 저는 술을 안 마시지만 술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여기 계속 안주 메뉴 바꿔가면서 오래오래 앉아서 이제 드시면 좋겠다는 생각 들더라고요. 네.